매일의 하나님 말씀. 종착지와 운명은 둘 다 너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또한 너희와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다. 너희는 경솔하게 일을 하면 종착지가 없어지고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종착지를 위해 바친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면 그런 노력은 허상과 기만일 뿐 진심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종착지를 위해 노력을 바친 자는 결국 마지막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모두 기만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아부하거나 열성적으로 나를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정직한 사람이 나의 진리와 기대를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나의 마음을 극진히 보살피고 나아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해야 나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있느냐? 설마 너희들이 종착지를 위해 행한 온갖 추태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단 말이냐? 나는 모든 이에 적극적으로 발전하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며 충성을 다하려는 의욕은 더더욱 꺾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과 너희 깊은 내면의 더러운 영혼을 일깨워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저 너희가 진심을 바쳐 나의 말과 마주하길 바랄 뿐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것을 제일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모두 일편단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길 바랄 뿐이다. 물론 나는 또 너희 모두가 좋은 종착지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충성심이자 마지막 충성심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유일한 충성심도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사탄이 아끼는 자이니 나도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의 부모가 돌보도록 하겠다. 내가 하는 사역은 모두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서 얻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발전하려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여전히 빈손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느 날 내가 여전히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너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여전히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진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으나 나달 한 알 거두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너희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희망을 가득 품었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지게 된 자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너희는 격노한 자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적대시 당하고 기만당한 자의 불타는 복수심을 아느냐? 너희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사람에게 보응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다만 속임수 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실망감을 느낄 것이니 이러한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종착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착지를 파괴하는 자야말로 가장 구제불능이다. 그런 자가 공경에 처해 허둥대더라도 그 누가 가엾이 여기겠느냐? 요컨대 나는 그래도 너희를 축복하여 모두에게 적합하고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기를 바라며 더욱이 너희 모두가 재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I could see.
God doesn't like to be rude.